오케이. What time does it close? 그거 언제 닫아? 자, 그래서 does it close가 it closed로 바뀌는 건, 어순이 바뀌는 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시제가 as도 만났으니까 현재가 과거 만나서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what time 같은 경우에 이거 덩어리라 했습니다. 덩어리.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나도 귀찮지만 자꾸 이런 표시를 자꾸 하는 거야. 영어는 귀찮으리라 했습니다. 덩어리를 지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sked him where his office was 라고 물었으니까 I가 said to him 그 다음 뭐라 그럴까? Where? 그렇죠. Where is your office? 네 사무실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I said to him, Where is your office?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When do you arrive? 너몇시 도착해? 언제 도착해?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잘하면 1학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접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건 이제 화법 할때 이미 인지 아닌지라는 if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if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생겼으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않는 경우하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에는 will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합쳐봐라 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idea의 뜻은 나는 모른다고요. What is his name은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 직접 묻는 거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가 됐는데 둘을 합친 문장의 해석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은데요. 나는 모른다는 똑같죠. 그대로 똑같은 이유는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무슨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절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따지면 얘도 지금은 주절이야. 근데 얘가 I have no idea에 무순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어가 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무순절로 바뀌고 종속절로 되는 거고, 그때는 직접 의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 부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문장은 I have no idea what his name is.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면 what is it을 뭐로 바꾸고 있다? what it is로 바꿔주는 겁니다. what is it을 what it is. 그게 뭔지 나는 모른다. 그의 이름이 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 암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좀더 간단하게 보입니다. What is it이 what it is로 바뀌어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는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겠고요.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고요. Whose bag is it은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그래서 각각 독립된 문장인데 얘가 합쳐질 때 얘가 이렇게 주절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종속절로 바뀌니까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 whose bag is it을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면 안돼 얘는 마치 뭐와 같은 역할로서 접속사와 같은 역할로서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is it을 it is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끝에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얘는 사라졌습니다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ose bag it is? 오케이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내 가방이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하잖아 그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해서 덩어리 짓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너무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원래는 like what is the weather야.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게 like what 뭣 같냐 라고 묻는 거죠. 날씨가 무엇과 같냐. 원래 어수는 like what is the weather인데 그럼 좀 어색하잖아 묻는 말인데 like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like 제일 뒤로 보내버리고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묻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얼마나 많은 달걀을 뭐 이런 것들 how many eggs 이런 것들 어떤 종류의 책을 what kind of book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덩어리 이릅니다. 덩어리 됐습니까? 뭐 how old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how many 이런 것들 how much 덩어리 이룬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서 보여줬어. 이거 어느 정도 어디서 끊길지 니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됐어. 이 정도 되면 I wonder 나는 궁금하고요. 궁금하다. Is 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는 뭐니? 중학생이니? 그는 중학생이니? 그럼 이거 두 문장 합치면 나는 궁금하다. 그가 중학생인지 아닌지. 중학생인지만 해도 맨날 인지 아닌지 뭐 그런 시험 문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뭐 하게 될 건데 1학기 때 수행평가 하게 될 건데 수행평가에 한글로 막 써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그냥 그가 중학생인지 궁금하다 이러니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럽니다. 아닌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게 잘 안 된다면 아 이게 뭔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직접 말할 땐 뭐라고 했을까? 그는 중학생이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중학생이니? 물었을 때 만약에 중학생이면 Yes, he is. 아니면 No, he is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접속사 if다. 직접 뭐라고 물었을지와 그에 대한 대답을 생각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말입니다. 자, 일단 뭐 완성시키면 I wonder if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하고 무슨 표? 그렇죠. 말 물음표입니까? 주절에 문장기 펑추에이션 마크가 그대로 사용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질문은 없었고요. 뭐 이제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고 갈까? 오케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죠? 베리하고 소하고 머치하고 그렇죠 뜻은 같죠. 사용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중에 제일 착하다 그럴까 아니면 키가 제일 많이 자랄 것 같은 애 키가 잘 많이 크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죠. 그럼 그 친구가 누군데? 그래서 It is a very cold day도 되고 It is very cold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할까? 베리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누구 얘기할래? 소 얘기할래요? 그러면 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럴래? 소 콜드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서치는 뭐라고 그러면 돼? 어 서치 서치 어 콜드 데이 그쵸 서치 아이고 서치 어 콜드 데이 서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일단 어순도 조심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원래는 베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베리하고 똑같은 위치에 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a such cold day 발음해보고 such a cold day 발음해보면 뭐를 할 것 같아? a such cold day 해보세요. cold day, such a cold day 해보세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어? Such a cold day죠. 이걸 뭐 굳이 문법적인 규칙으로 뭐 such가 사용됐을 때는 관사의 위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 관사잖아요 관사.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있어. such는 관사의 위치가 얘가 부사고 하는 일은 부사고 형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뭐 really good book 이런 식으로 하잖아. really good book 정말로 좋은 책 할 때 really가 어찌시고 굿이 어떤시고 book이 명사니까 순서대로 어찌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a really good book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네. a very good book 하듯이. 근데 such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such a
a such 하는 것보단 such 하는 게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배웠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브러쉬 하면 안 되고 he brushes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할까? 이것도 발음 문제인 거야. 발음 문제. 이렇게 발음 이렇게 맞아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brushes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 할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시스가 아니고 브러쉬 얘를 무슨 소리로 바꿔줘. S가 가지고 있는 소리 두 가지거든. S하고 Z 소리 두 개 갖고 있어. 그러면 뭐 몇 가지 설명하면 좀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S 소리는 목이 안 떨리기 때문에 무성음이고 Z 소리는 목이 떨리기 때문에 유성음이라 그래. 근데 지금 쉬 소리도 목이 안 떨려. 쉬 소리도. 그러면 무성음 다음 계속 무성음이 나오면 발음하기 힘든데 쉬스 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줄 필요가 생겼냐면 유성음으로 목이 떨리는 소리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유성음 소리가 나는 목이 떨리는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목이 떨리는 어떤 소리를 내는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 거야. 그럼 얘가 이라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 하면 목이 떨리잖아. 그럼 얘도 따라서 z 소리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rushes 이렇게 발음하기 발음 편리를 위해서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서치어도 마찬가지 규칙이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뭐 별거 아닌 문법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갑자기 시험 문제 내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It is a so cold day. It was a so cold day. 뭐가 틀렸는지 몰라. 매우 추운 날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문장입니다. 그런 건.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Could you tell me why is she in such a bad mood?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왜 그녀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됐습니까? 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이건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면 얘는 쌍 다운표 해야 될 것 같죠. Why is she in such a bad mood?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얘를 그렇죠.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틀린 이유는 어순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몇 시에 그 은행이 문을 여니?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이 does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겠죠.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if he can speak English. if도 써줘야 되고 두 군데 틀렸죠. 어순도 틀렸죠. if he can speak. 그가 can speak인지 아닌지 난 궁금하다. 난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i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whether도 쓸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뭐 whether 맞잖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똑개야. 날씨냐? 저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whether 날씨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오케이. I wonder if he can speak English or not. I wonder whether or not he can speak English. 이런 표현들로 바꿨으면 되겠다. I'd like to know. 의 뜻은 나 알고 싶다. 하고 싶 그가 어떤 경 그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갔는지 뭐 이런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I'd like to know what route they took. 오케이. 그래서 얘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렇죠. 바로 그 덩어리죠. 덩어리. 그래서 이걸 오답 중에서 많은 오답은 뭐냐면요. What they took root라든지 what만 이 앞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해줘라. What root they took.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너는 어쩌고 누구는? 너는 누가 무엇 탐이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 그렇죠. 아닌지를 아니.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Do you know if Tom likes? 오케이. 직접 물었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더 더 Tom like Italian food 라고 직접 물었겠죠. Tom 이탈리아 음식 좋아해 라는 말하고 너는 Tom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는지 아니 하고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좀 더 polite한 느낌이다? 이게 됐습니까? 간접은 이거 Do you know if Tom likes? 오케이 칼제라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해달랍니다. 뭐를 누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는지.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를 장식하는데 의도가 뻔하게 보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Please tell me who sent the card to her. 시제는 뭐라야 되겠다 논리. 그쵸 과거라야지 말이 맞겠죠. Who sent. Who send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who send가 안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제로 누가 보냈는지 묻고 싶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who send 있을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who likes me 이렇게 해야 된다면 who like 이런 거 없어.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쌍따옴표로 보내볼까요? 이 부분을 who did send the card to her 하면 이거는 틀렸죠. 지금 아직도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만약에 내가 보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입니까? Yes가 필요합니까? Who sent the car to her? Please tell me who sent the car to her? 라고 물어봤어. 내가 보냈으면 누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I did고 did는 뭐 대신 왔어? The card to her. 질문하고 대답이 어순이 똑같네? 이런게 왜 튀어나와? 직접 물어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순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 간접의문 될 때 어순이 안 바뀐다는 얘기라고. 뭐가 튀어나오지 마세요. 비동사 있다고 해서 위치 바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Okay. Who sent the car to her? 누가 보냈어 그녀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빵집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그것을 누구한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 했네.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쵸 되게 공손하게 물어봤네. 그쵸 그래서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akery is? 하고 무슨표? 오케이 Could you tell me 쳐다보고 물음표 해야 되겠죠. Could you tell me where it is? Where is it? 직접 물어본 거겠죠.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Where is the bakery? Could you tell me? 뭐 물어볼 거 없나요? 예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뭐 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그럼 나는 이 꽃병을 누가 깼는지 알고 싶다. 나는 알고 싶다. 아까 비슷한 거 아 그거 말고 I want to 쓰라네. I want to know. 그 다음에 who broke 그렇죠 who broke the 이 꽃병 오케이 예 this face 하고 마무리는 마침표. 마침표 I want to know who broke this face. 됐습니까? 그럼 직접 물었으면 이거를 이 부분 Who broke the vase를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그대로죠. Who broke this vase 하고 물음표. 됐습니까? 얘를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아
아까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 의문 2 앞부분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 2에서는 일단 첫 번째 지식은 이렇게 뭐 대충 얘기했을 때 의문사가 앞으로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간접 의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죠. 그러면 일단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의문사를 보내는 동사가 뭐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같이 뭔가 뭐 안다 모른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추측하는 이런 동사들 됐습니까? 뭐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라든지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니 라든지 뭐 추측하다죠 guess, suppose 똑같이 추측하다고요 imagine 상상하다 뭐 너는 뭐 앨리스가 어떻게 해서 토끼굴에 빠졌다라고 상상하니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 imagine 같은 동사인데 이런 애들은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는데 근데 두 번째 필요한 지식은 뭐냐 의문사가 뭐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그 덩어리가 단가 의문사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너는 그가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니 이런 거 만들어 보면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think he drinks? 이렇게 돼버립니다. 직접 물어보면 뭐였습니까?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잔이나 되는 물을 그는 마시니 이렇게 되니까 How many glasses of water 한 다음에 직접 의문문은 does he drink였어. 또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하고 do you think를 합쳐버리면 how many glasses of water가 제일 앞으로 가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think 한 다음에 does he drink는 다시 he drinks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끊어있기 그동안 쭉 했으니까 그 감을 살려서 한꺼번에 앞으로 뭐 너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꽃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니? 뭐 이런 거 그러면 직접 물어보면 What kind of flower does she like죠? 그렇죠? 얘는 she likes로 바뀔 예정이야 그러면 이제 제일 앞으로 뭐가 가냐 What kind of flower 가고 Do you believe 오고 그 다음에 she likes What kind of flower do you think she likes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이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울 무엇을 앞으로 보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설명 주절의 동사가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TBGSI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일 때는 간접 의문문에서 그냥 Does she like가 she likes로만 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면 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How old do you think I am? How old가 통째로 앞으로 가야 된다 직접 물어볼 땐 내가 몇 살이게? How old am I?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는 보니까 이 파트가 문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대화 파트에 먼저 나와요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think 하고 when will they come 이죠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하고 그들은 언제 올 거니 합치니까 우리말 해석은 그들이 언제 올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가 어떻게 됐다 when do you think they will come will they come이 they will come 되는 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조동사가 있을 때 간접 의문,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 바뀌는 거고 만약에 몇 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 였으면 몇 시에 올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였으면 What time do you think they will come 이렇게 What time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o you guess 너는 추측하니 Who won the game 누가 게임에서 이겼니 너는 추측하니 누가 게임에서 이겼니 를 합치면 우리말 해석은 누구라고 너는 추측하니 그 게임 이긴 사람은 이렇게 되겠고 그 녀석이 어떻게 된다 Who do you guess won the game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guess가 아니었고 do you know였다 치자 그러면 너는 아니 누가 게임에서 승리했니
그러면 do you know 더하기 who won the game은 어떻게 됩니까? do you know 더하기 who won the game은 어떻게 됩니까? who do you know won the game? 이렇게 될 리가 있냐? 어? TBGSI죠, 그쵸? TBGSI. 아. 어? Do you know 더하기 who won the game은 뭐겠어? Do you know who won the game? 그래, do you know who won the game이지. 어? 누가 이겼니? 라고 물었는데 내가 이겼으면 뭐라 대답해? I won the game. 어순이 안 바뀌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do you know 더하기 who won the game였으면 do you know who won the game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do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guess이기 때문에 who가 앞으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 알겠지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바로 하면 뭐 반대말이 뭐냐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네. 여기 바로 바로 반대말이 뭔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배운 문법이네. 그치?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가 뭔 뜻인데?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언제? 거신이.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Hold a party 한 뭐예요? Hold a party. 그럼 hold the meeting. Hold the meeting. 미팅을 하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미팅은 hold의 무슨 어? 목적어 할 놈이 무슨 어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태 표현? 수동태 표현인데 뭐 있는 수동태야 지금?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홀드를 맨날 붙들다 잡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Hold the party, hold a party, have a party 같은 뜻이고요. 뭐 하는데 A를 쓰다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Spend A doing. 그치?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너는 누가 여기 산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들이 무엇을 만들 것이라고 믿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머 타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3권 꺼내주세요. 어? 야, 시간을 얼마나 줬는데? 와 이놈 봐라. 그리고 그 네. 아까